자, 어제 새벽이었습니다. 경기도 용인의 터널에서 승합차가 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는데요. 이 사고를 낸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고 게다가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.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어제 새벽 3시 반쯤입니다. 경기도 용인시 곱등곡의 정상 터널인데요. 승합차 한 대가 터널 벽면을 들이받고 멈춰서 있습니다. 경찰이 차량 내부를 수색하고 있고 승합차 운전자와 동승자를 태운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합니다. 얼굴에서 이제 피가 좀 많이 나고 있고 주변에 이제 피가 되게 많이 튀었고 뭐 전봇대도 쓰러져 있고 조수석에서 내리셔갖고 저한테 계속 그냥 가라고 좀 처음에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시길래. 그런데 이 사고를 낸 승합차 알고 보니까 경찰서 소속 관용 차량입니다. 게다가 사고 당시 운전자도 경찰관이었습니다. 혈중 알코올 농도는 0.102%,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. 어제 일과 마치고 숙소에서 저녁 먹으면서 안주로 한잔했는 것 같아요. 경찰은 해당 경찰관 2명을 입건하고 곧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. 장 변호사님, 네. 그러니까 경찰이 음주운전해서 경찰의 조사를 이제 받게 된 셈인데 도대체 그렇습니다. 왜, 뭐 어쩌다가 이랬답니까? 이 경찰이 소속된 서는 대구 수성경찰서입니다. 네. 그런데 이 사고가 난 건 어제 새벽 3시 20분쯤에 경기도 용인시 근처였거든요. 그렇다면 왜 이렇게 타 지역에서 사고를 낸 것일까? 이게 수배범을 잡기 위해서 출장을 왔던 겁니다. 아하.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외지로 나와서 범인 검거에도 성공을 하고 했는데 사실 술을 마시고 차량 탑승을 하고 운전을 한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관용차를 운전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. 아하. 아까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0.1%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의 알코올 그 검출이 됐고 이 옆에 타고 있던 경찰도 아마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같이 입건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예, 그 부분과 관련해서 1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봐야 됩니다. 아이고, 그러니까 경찰 근무 중에 1박 2일 동안 잠복 근무해갖고 네. 이 범인을 잡아서 인계까지 하고 이제 일 끝났다고 후련하게 우리 술 한잔 네. 하자. 그러고서 술 마신 것까지는 좋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근데 그 다음에 운전대를 잡는 게 아니었는데, 참, 그렇게 됐군요. 알겠습니다. 일단 뭐, 죄는 죄입니다. 엄격하게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